사다. 바이도. 바이.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나는 빵을 좀 산다라는 말이 보이네요. 나는 약간의 빵을 삽니다. 그렇죠. I buy some bread. 그러면 some bread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What? 그렇지. 오케이, some bread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what 무엇을 하고 이제 나는 산다라는 말은 너는 사니로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무엇을은 what이었고 너는 사니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hat do you buy? 그래, what do you buy? I buy some bread.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는 똑같은 거였어. 오케이, 계속해서. 40야,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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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가을에란 말이 보여. 나뭇잎들이 가을에 떨어집니다. leaves. okay, fill이 아니고 fall이라니까, fall. leaves fall in the fall. okay, 그래서 fall이 떨어지다란 뜻도 있고요. 가을이란 뜻도 있어. 그럼 in the fall의 뜻은 가을에란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가을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in the fall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우리말로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라는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 그랬더니 leaves가 fall한다. 나뭇잎들이 떨어진다. 언제? 가을에. 그래서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오케이, 그래서 얘 when에 대한 대답이고 fall이 떨어지다라는 하다시니까 안에 do가 들어있을 거고 그 do를 사용해서 묻는 말 만들면 되겠지, 그치? 선생님이 전에 계속해서 그런 거 가르쳐줬으니까, 그치? 그래서 나뭇잎들이 leaves가 언제 떨어지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Leave 그렇지.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는지 묻고 답 대답해 보자. When do leaves fall?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져요? 그랬더니 나뭇잎들은 가을에 떨어진다. Leaves fall in the fall. 자, 이런 뜻이니까 하다시고요. 하다시니까 그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계속 가르쳐줬어. 오케이, 계속해서. 여기 왔나요? get이죠,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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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이상한 거 쓰네. 잠깐만요.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gets some money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그는 돈을 조금 받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some mone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그렇지. 무엇을 그가 받나요? 라고 물으면 되죠. 그래서 what? Okay. 거의 다 맞았다가 마지막에 틀렸네. 그렇지. 그래서 그가 무엇을 받니? 그는 돈을 받아요. 라는 말 한번 묻고 답해 볼까? 그가 무엇을 받나요? 그가 무엇을 받나요? What? What What does he get? 그랬더니 그가 돈을 좀 받습니다.
그렇죠. 용돈 받는 날인 모양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mell. 그렇죠. smell은 냄새를 맡다란 뜻도 있지만 냄새가 나다란 뜻도 있어. 냄새가 나다. 오케이. 그래서 이 피자는 매우 좋은 냄새가 난다라는 문장이 밑에 있어요. 이 피자는 매우 좋은 냄새가 납니다. This pizza smells so 그렇죠. This pizza smells so good. 자, 그러면 so good이라는 대답은 매우 좋은이고요. 얘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오케이. 그러면 so good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어떤 냄새가 나니? 이 피자는 어떤 냄새가 나니?니까 이 어떤이란 말은 영어에 뭐였냐면 how였어요. how를 시작해서 이 피자가 어떤 냄새 나는지 묻고 매우 좋은 냄새가 난다고 답할 수 있어요. 한번 묻고 답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How does this pizza smell? How? 그 다음에 소개했던 does 꺼내줘. How does this pizza smell? 했더니 it smells so good. This pizza는 it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it smells so good. 오케이, 묻고 답하게 해볼까요? How does this pizza 그렇지. How does this pizza smell? 이 피자 어떤 냄새 나니? 그랬더니 그것은 매우 좋은 냄새 납니다. so good. 해도 되고, this pizza 어차피 앞에서 묻는 사람이 썼던 표현이니까 this pizza 앞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서 it smells so good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날다 fly. 그렇죠. Fly. 그러면 새들이 하늘을 난다라는 표현이 보여. 하늘 새들이 하늘에서 날아다닙니다. Birds. Air, in the air. 그렇죠. 그러면 in the air가 하늘에서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n은 언제고 where겠죠. 어디에서 하늘에서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요? Where? Okay, fly의 뜻이 날다고, 날다면 하다시고, 하다시면 안에 do가 들어있을 거고, 그거를 묻는 말할때 사용해야죠. 그쵸?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으니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어. 그래서, 하늘에서란 대답 듣고 싶으면, 새들이 어디에서 날아다닙니까? 라고 묻는 거겠죠? 그래서, 새들이 어디서 날아다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re? fly. 그래, 여태까지 그거 한 거야. Where do birds fly? 됐습니까? 그럼 새들이 어디에서 날아다니는지 묻고, 그다음에 새들이 하늘에서 날아다닌다고 답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Where? 그랬더니, Where to birds fly? Birds fly in the air. 그렇죠. Birds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여러 마리인데 it일 리가 없고요. it이었으면 fly에 s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they죠, they. 그것들이죠, they fly. Where do birds fly? They fly in the air. 오케이. 계속해서 walk. Walk. 오케이, 그래서 그가 걸어갑니다. On this road, 이 도로에서 to get home, 집에 가기 위해서. 그는 집에 가기 위해서 이 도로를 걷습니다라는 문장이 보여요. 그는 집에 가기 위해서 이 도로 위를 걸어 다닙니다. 오케이. 또 띠릭띠릭 하면서 잘안 들린다. 오케이. 계속해서 하프마다.
여보세요? 말했니? 안 들렸는데? 하품하다. 한번 더. 그렇지. 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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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클로즈. 클로즈. 오케이. 그래서 문좀 닫아주세요가 보이네요. 문좀 닫아주세요. 클로즈 더 도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춤추다. 댄스. 댄스. 오케이.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춤추는 것은,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은 이런 모양이 보여요. It is fun to dance to music. 계속해서 열다. Open. Open. 그래서 문좀 열어주세요. 오픈 더 도어. 그다음 계속해서 노래하다. Sing. 그래서 우리 노래 한곡 부르자가 보이네요. 우리 노래 한곡 부릅시다. Let's sing a song. 그럼 sing의 뜻은 노래하다고요. Song의 뜻은 뭐예요? 노래란 뜻이야. Sing은 하다시고 song은 이름씨예요. 오케이, 소리 지르다. 안 들리는데 말했니? 소리 지르다. 기억이 안 나? Shout죠, shout. Shout. 소리 지르다. Shout. 오케이, 계속해서 자르다. Cut. Cut. 오케이, 그다음 팔다. 팔다도 기억 안 나요? Sell이죠, sell. Sell. 오케이, 그래서 그 가게가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이런 문장이 보여. 오케이, 그래서 그 가게는 모든 것을 다 팝니다. Everything,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everyth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그렇지. Okay, the store 앞만 길어봤자 몰아서. 이시라서 하다시 속에 to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죠. 그렇죠? 묻는 말할 때 does가 나가야죠. 그래서 그 가게가 무엇을 팝니까?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es What does the store sell? What does the store sell? 이거 계속 연습했어, 우리가. 가게가 무엇을 파는지 묻고 싶다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at 자, it은 지금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it은 왜 써놨냐? 이게 앞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여기에 sell이 아니고 sales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What does the store sell? 이라고 말해야죠. 그 가게가 무엇을 팝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그렇죠. What does the store sell? 했더니 it sells everything.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그래서 묻고 답하기. What 그랬더니 The store sells everything. 오케이, 그다음 놀다. Play. Play. 오케이, 그래서 play는 놀다란 뜻도 있지만 이렇게 악기가 나오면 연주하다란 뜻도 되고요. 그다음에 soccer, 축구 이런 말이 나오면 축구를 한다, 농구를 한다 이런 뜻도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합니다라는 말이 보이네요. 그녀가 바이올린 연주합니다. 그렇죠. She plays the violin. 그러면 the viol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그렇지, what? Okay, 여기에 play가 아니고 plays인 이유가 뭐예요?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또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연주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What does she play? 그랬더니 뭐래요? Okay, 뭔가 계속 똑같죠? 서희야. 뭔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Okay, 그래서 cry. Cr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eat.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 먹자. Let's eat lunch together. Make 무지하게 봤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단어 세트. 참 그리고 18에서 틀렸는 게 get하고 sell하고 shout였어. get, sell, shout. 오케이. 써놔야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뭐가 이게 꼬시락꼬시락거리는. 오케이, 시작. 라이트, right, 그렇죠? Right. 오케이, 그럼 run. Run.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엄청 빠르게 뛸수 있다. I can run so fast. I can run so fast. 그래서 win. Win. Fight, 좀 fight. Fight. 그래서 친구들과 싸우지 말아라가 보입니다. 너의 친구들과 싸우지 마세요. With your don't fight with your friends. Fight. 네, 그럼 have, 그렇죠. Have. have. 네. 그래서 나는 많은 펜을 갖고 있어. I have many pens. 그럼 many pens란 대답 듣고 싶어. 많은 펜들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나는 많은 펜을 갖고 있다. 이런 대답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묻고 답하기. 그렇죠? Okay. 자, 물음 말에 many pens가 들어있으면 어떡해? 너는 무엇을 갖고 있니? 나는 많은 펜을 갖고 있다. 이래야 말이 되잖아. 그래서 너는 무엇을 갖고 있니는 뭐예요? Okay. 자, 너는 이란 말이 계속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What do you have? You're가 아니고요. You죠. You're는 너의고요. What do you have? I have many pens.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at do you have? I have many pens. 자, 때리다. 치다, 때리다. 모르겠어요. Hit. hit이죠, hit. 그 다음,
Love. Love. 그래서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합니다가 보이네요. I love my family. 그렇죠. 그러면 my family란 대답 듣고 싶어. 나의 가족이란 대답 듣고 싶어. 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면 나의 가족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누구를 너는 사랑하니?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부른대요? 그렇죠. Who? love가 사랑하다야. 그치, 묻는 말 만들래. 사랑하다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하다시가 들어있는데, 묻는 말 만들래. 그럼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후부터 시작해서 그래. 후. 그 다음 뭐? 후, do you love? I love my family. Do you love? 하느냐? Do you love? 두가 나와서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누구를 사랑하는지 묻고 답해 봅시다. 그랬더니, 오케이. 계속해서 대답하다. 뭐라고? 오케이. Answer. Answer. Answer, 대답하다, answer. 그 다음. 가다. 뭐라고? 만들려, 말했니? 왜 이렇게 끊기냐? 가다가 뭐라고요? Go. 오케이. 그래서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가 뭐여? 난 버스 타고 학교 간다. by 버스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너는 학교 어떻게 가니? 라고 묻고 답해 볼까요? 어떻게는 how였죠. how do. 오케이. 또 너는 이란 말을 왜 빼먹을까요?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나는 버스 타고 학교에 간다. 그래서 how? Okay, to는 왜 갑자기 사라질까요? to가 사라질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뭐라고 묻는다. How to go you는 선생님 처음 봐요. do you go는 많이 봤는데. Okay, 너는 학교 어떻게 가니? 뭐라고 묻는다. How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Hey, do you go? Do you have? Do you drink? Hey, 계속해서 똑같아. You 자리에 어떨 때 he나 she나 it이 있을 때도 있고요. 너라는 말이면 you 거고요. 그 남자에 대한 질문이면 he, 그 여자에 대한 질문이면 she. Hey, 만나다. Meet. 만나서 반가워요. 오케이, 박수 치다. 클랩이죠. 클랩. 오케이. 선생님, 대답하는 거못 들었는데 맞죠? 지금 자꾸 끊겨, 서희 목소리가. 클랩 몰랐나요? 오케이, 그 다음. 그렇지, 캐치. Catch. Catch.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공을 한 손으로 잡는다란 말이 뭐여? 나는 그 공을 한 손으로 잡는다. I catch it up With one hand. 그럼 with one hand는 한 손으로란 뜻이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러면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라고 묻고 답할 수도 있겠네.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How? 계속해서 너란 말을 계속 빼고 있어.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나는 그 공을 한 손으로 잡는다. 다시 한번 묻고 답하게 해볼까요? How do you catch the ball? 했더니 I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How do you catch the ball? I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Catch. 자,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가르쳐 준 거는 다음번엔 안 틀려야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계속해서 차다. 킥이죠. 킥. 그 다음에 미소 짓다. 스마일. 오케이. 그 다음엔 뛰어오르다. 점프. 그래서 나는 높이 뛸수 있다란 말이 보이네요. 난 높이 뛸수 있어요. High. I can jump high. 그 다음에 에크? 에크는 도대체 뭐지? 에스크겠죠, 에스크. Ask. Ask. 오케이, 에스크 반대말 뭐죠? 대답하다가 영어로 뭐죠? answer였죠, answer. 오케이, 서희 오늘 공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웃다. 오케이, 발음은 laugh예요, la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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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보다. see. Se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움직이다. 무비는 영화고요. 무브예요, 무브. Move. 무비는 이렇게 써야지 무비죠. 무브하고 무비하고 똑같은 모양인데 지금 저희한테는 위에 게 무비 영화고요. MOVIE 무브 움직이다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다가 보여요. 나는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My body. Body 샴푸 알지? 그쵸. 그 바디가 몸에 쓰는 샴푸니까 바디 샴푸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소희야, 왜 이렇게 많이 틀렸냐? 소희가 틀렸는 거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일단, 어머야? 뭐 눌렀다. 일단 힛 틀렸고요. 힛. 힛이 뭔 뜻이었죠? 힛. 힛. HIT 힛. 치다, 때리다였죠. 그 다음, 클랩도 틀렸어요. 클랩은 뭐였어요? 클랩. Clap your hands. 박수 치세요. Clap your hands. Clap. 박수 치다. Ask. 그 다음에, answer. 질문하다, 대답하다. 그 다음에, write. Write는 뭐였어요? 글씨 쓰다. Move, 움직이다. 네, 선생님이 지금 톡으로 보내줍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영어만 써주는데요. 여기에 일곱 번씩 써야 돼요. 근데 영어만 쓰면 안 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예. 예, 공책에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주는데요. 오케이. 수고하세요. 예.